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이르면 한 8월 정도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크게 금융지원과 재정지원 분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소규모의 이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이제 선박금융이라든가 신규 유동성 측면에서 금융위원회 또 기재부 등과 협의해서 초과 유동성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면 그 선박금융 같은 경우에 해진공 후손익 투자 확대 LTV 최대 95%, 일반적인 선박금융은 보통 60에서 맥시멈 70% 정도의 선박 가치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해진공동이 지원하는 거는 이미 선박금융이 나가 있는 상태에 대해서 후순위로, 그것도 후순위로 LTV를 최대 95%까지도 인정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손해를 무릅쓰고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쇼어링이나 리어쇼어링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지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자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미국에 인접한 멕시코라든가 자국의 그 블록 경제 하에서 생산기지를 가까운 데로 이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존의 그 중국 중심의 그 생산기지가 중국 자체의 임금 상승이라든가 최근에 여러 가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된 리스크 완화 차원에서 동남아나 인도 쪽으로 점차 그 생산기지가 이전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한 그 비대면 산업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기존의 항만 운영의 자동화, 디지털화 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변화 속도가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글로벌 그 생산기지 이전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서 저희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항만 배후 단지에 해외에서 유턴하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입주 자격 제한 완화를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항만 배후 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개 경쟁 방식이 육박해서 어떤 전략적인 산업 유치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을 제한을 해서 특화 구역을 지정을 해서 사실상 수의계약식으로 업체를 유치하고 필요하다면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그러한 식의 지금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물류거점 동남아 항로 북적선사 경쟁력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원양 항로에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HMM과 SM 상선이 있습니다. SM 상선은 사실상 미주노선 위주의 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적 원양 상선은 사실상 HMM 하나로 되어 있고요. HMM 같은 경우에는 20척 선대 확충론이라는 큰 정책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회생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HMM의 2단계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또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라든가 경영 전략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적 근해선사가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을 해서 기본적으로 과잉 경쟁도 해소하고 유럽의 유럽계의 원양성사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선봉량 확대와 수익률 개선에 대한 정책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남아나 또는 유럽, 미국의 그 리쇼어링과 생산기지 다변화 정책에 대응을 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인도까지 포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지금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유학과 함께 기존에 우리 그 선진화된 미국이라든가 유럽권의 주요 물류기지에 대해서도 이미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거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데요. 과거에 저희가 글로벌 포트 오퍼레이터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잘 합병을 하고 키워서 키우겠다는 정책을 10여 년간 해왔는데 사실상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해외 진출할 경우에도 우리 하역업체 중심이 있고 선사 중심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하역업체 중심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역량이 아직 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선사 중심에 선사 중심 또는
종합물류기업 중심의 그 진출 체제를 좀 서포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화라든가 비대면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국내 인프라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항만 자동화를 필두로 한 스마트 항만 구축에 대해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해운물류국에서는 이 스마트 항만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전환, 특히 항원 보조 인력들이 이제 전환 배치라든가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사업에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항만 터미널의 분산화된 운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미세적 그 조정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 지방 항만의 검역, 보안 강화 관련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컨트롤 타워는 정부 간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항만 담금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그 이후에 확진자를 확산을 감지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겠습니다. 특정 터미널이나 이런 쪽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항만이 마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인력 분산이라든가 감염 예방 그런 전략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중대본이나 또 중수본 차원에서 작업장 방역관리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지침상으로는 거의 95% 이상 완벽하게 내려가 있습니다. 물류가 컨테이너를 통해서 엄청 변화했습니다. 이제 또 도어투도어에서 우리 O2O 그리고 B2C의 성장 그리고 이제 스마트 물류의 디지털 물류의 성장 부분과 이번에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주셨던 이거 제레미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 뉴딜의 이 2028년 탄소 경제가 몰락한다는 이야기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결국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서 나온 내용들하고 뭐 일맥상통하고 거기에 물류가 큰 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에 그 미세먼지 때문에 경유도 경유 차량을 단계별로 운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물 안전 운임 제도로 해서 육상 도로 파킹의 코스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생각보다는 배송의 속도보다 가격에도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대량 물량을 수송할 수 있는 해운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에서 물류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마트나 그 롯데마트로 사람들이 가지 않고 택배를 통해서 거꾸로 받고 있는 상태로 그래서 이제는 단절이 됐지만 컨테이너가 부산에서 들어와서 저기 인천 쪽으로 와서 이렇게 ship-to-ship으로 가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다시 부활에 대한 생각 이야기를 저희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모라시프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축소가 된다면 그런 남북이 연결된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는 이연한 해운의 활용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거에 대한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북이 NNL 이슈만 합의를 한다면 기존에 저희들 잊어버렸던 이 한강 수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활용이 높아진다는 거죠. 경기도 남부 지역이나 충청도 북부 지역에서 이제 대형 물류 허브를 만들고 거기서 물량들이 공급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교통체증과 환경 오염 유발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강 수문 내지는 인천항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좀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천을 중심해서 경기도 서북권에 한강 수원을 이용한 그리고 경유안과 기포터미널을 이용한 물류체계가 바뀐다면 그리고 또 남북 연결되면 통일항까지 또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항만 배우든지 특히 인천, 평택 그리고 광양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매를 하는 B2B를 하는 물류가 아니라 B2C가 하는 물류 형태로 해서 프로필먼트 물류센터 같은 그리고 디지털 트윈창고 같은 것들이 와서 바로 배로 들어와서 들어오면 소비자한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쿠팡 같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항만 배우단식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파리에 있는 그 옛날 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거의 실리콘밸리 맞먹는 스타트업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만들어진 기술들이 대부분 또 물류와 관계된 기술들이고 이게 결국은 또 기업하고 연결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항만 공간이 고용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좀 탈바꿈하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